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원자재 관련된 이야기 나눌 텐데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원자재가 안 오르는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네. 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일단 사실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서 사실 원자재 가격이 좀 주춤했다가 네. 다시 또 살아났었어요. 네. 한동안. 그러다가 다시 델타 변이 나오면서 사실 또 수그란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경기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런 걸 보면 이제 상품에 대한 그 원자재를 사용해서 만드는 상품의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 근데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제 공급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뭐 기상 이변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차질이라든지 이런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상황을 이제 외신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그 23개의 이제는 원자재 가격으로 구성된 그 블룸버그 상품 현물 지수가 2011년도 5월 이후에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요. 또한 뭐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를 제외한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반면 상품 공급은 줄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또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의 글로벌 원자재 시장은 뜨겁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을 해석해 보면은 사실 공급의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섹터별로도 사실 등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르는 섹터는 많이 또 치솟기도 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살펴보면 어떤 가격 변화가 좀 보이던가요? 일단은 니켈 같은 경우가 먼저 볼 수 있는데 7년 만에 이제 최고 수준으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 런던 금속 거래소죠. 영국의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니켈 현물이 14년 5월 이후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니켈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기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차 이제 배터리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요는 높아질 것이다 보고 있고요. 또한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죠. 18년 이후 또는 알루미늄도 2008년 이후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 특히 이제는 팬데믹 이전의 수요를 더 능가를 했거든요. 역시나 지금의 어떤 패턴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앞으로 이제 공급은 좀 줄어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했는데 이제 팬데믹 현상 때문에 사실 잠깐 주춤했던 게 본래대로 돌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공급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천연가스도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계속 시장에서는 천연가스 이슈가 나올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한 달간 35%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천연가스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 위한 이제 중간 단계냐.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로 완벽하게 가게 되면은 이거 퇴물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말씀드리다시피 친환경 에너지로 가기 위한 전환 아니면은 폐기 단계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기술이 생각보다 빠르게 개발이 되고 친환경 에너지로 빠르게 넘어간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환경에 도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천연가스의 두 얼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아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친환경 기조와 함께 천연가스는 지켜봐야 되는 네. 가격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네. 지금은.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지금 그게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누가 맞느냐,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보면 재밌어요, 솔직히.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논란이 앞으로 계속되기 네. 때문에 두 얼굴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니켈 지금 네. 알루미늄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 지금 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맞습니다. 소재더라고요. 네. 그게 좀 원인이 됐을까요? 아, 그렇죠. 이게 니켈 가격이 밀어올리고 있는 요인이 역시나 그 배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터리에 쓰이는 니켈 수요가 이제 증가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고요. 니켈 수요가 작년보다 한 10만 톤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약 29만 톤으로 이제는 달할 전망으로 있고 특히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필수적인 게 물론 뭐 통신 인프라도 있겠지만은 저장 장치도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가 이런 그 말 그대로 전기차의 수요는 배터리 부분이거든요.
이런 배터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중심에 이제 니켈 가격이 있겠고, 또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줄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니켈 재고량이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지난 그 4월 이후부터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 재고량이 굉장히 좀 하락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아무래도 재고가 급감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 확보가 어려워져 보니까 선물 가격, 그러니까 3개월 선물 가격에 프리미엄도 붙을 정도로 사실 지금 니켈 가격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기차는 이제 계속해서 개발이 될 거고 사용량도 늘어날 텐데, 그렇다면 이제 확보를 하는데 중요할 것 같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니켈이 뭐야? 그래요. 다들 뭐 니켈이 근데 뭐 전기차에 들어간대더라.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딱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니켈이 그렇게 중요하구나라고 딱 알겠죠. 얼마 전에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제 니켈 확보다, 니켈이다. 이렇게 이제는 언론에 보도하고 나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니켈에 대한 관심, 원자재에 대한 관심을 또 개인 투자자들 갖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이었죠. 세계 최대 그 광산 업체인 호주의 그 BHP와 이제는 그 니켈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그러면 호주의 그 최대 생산회사는 BHP는 일단은 광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얘네도 이제 부지 떨어진 거죠. 니켈 확보에 대한, 원자재 확보에 대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 니켈 광산, 최대 또 캐나다의 니켈 광산이 있는데, 여기를 또 인수하기 위해서 또 발벗고 나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공급 체인이라고,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죠. 이게 계속적으로 맞물려 있어요. 이게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니켈 확보가 지금 뭐 기업에서는 가장 큰 이제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니켈의 생산이 인도네시아에서 30에서 4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빠르게 또 중국 회사들은 움직이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지금의 원자재의 탑 포인트는, 탑티어는 아무래도 니켈 정도가 니켈이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그런 고민이 많이 있는데, 사실 눈에 띄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재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가공해서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자재에 대한 확보, 이런 부분들은 눈에 띄지 않고, 특히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천연가스가 저는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연가스 확보가 조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왜냐하면 너무 많이 지금 가격이 좀 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연가스가 왜 오르냐라고 봤을 때요. 역시나 코로나19의 경제활동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여름이었습니다. 여름 시즌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전력 사용을 했을 때 천연가스를 한 40% 이상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증감하면서 천연가스 수요도 굉장히 늘어났던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 쪽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이런 천연가스에 대한 이슈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다. 근데 이제 공급이 안 된다는 게 좀 제한적으로 있을 수 있겠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무래도 아마 준비를 조금 더 하셔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세계 여러 나라도 천연가스 확보에 비상이 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는 뭐 냉방이 아니라 이제 난방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난방에 대한 부분도 곧 시즌에 도래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증가, 그 공급 차질은 계속적으로 맞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성수기가 되기도 전에 지금 천연가스가 급등을 해버려서 맞습니다. 앞으로 지금 어느 정도 또 치솟을지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실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 추이를 지켜보는 이유가 사실 뭐 증시에도 영향이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이겠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사실 이제는 인플레이션 봤을 때 몇 가지 측면이겠지만 이제 공급적 측면이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값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비용이 증가되게 되고, 소비자 비용이 증가되고 계속 이게 과열되다 보면은 또 중앙정부 입장에서 이걸 낮추려고 경기 부양 조치를 좀 억제하는 부분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또다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약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기업 환경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사실 원자재 가격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가공해서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좋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그 평균치를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 좋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어떤 시그널, 이런 메커니즘으로
시장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원자재 가격이 평균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오를 것인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돼서 지금 현황 분석해봤습니다. 관련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 볼 수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체크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철강, 구리, 니켈 등 이 안 오르는 원자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원자재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가 상승을 판가로 전가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이 가장 힘든 점이라고 꼽았습니다. 만들어도 남는 게 없다라고 토로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최근 중국의 탈탄소 규제와 산업 구조 조정이 가팔라지면서 석탄 생산이 감소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 최대 수요처인 중국과 인도에서 산업 생산을 재개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면서 석탄 가격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산업 생산은 재개를 하면서 전방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당분간 이 롯데정밀화학의 주력 제품인 이 부산물 가성소다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천연가스 가격도 1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 석탄과 천연가스가 원재료인 메탄올이 강세를 보이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주력 제품인 초산과 초산 비닐 역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올 3분기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다시 한번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사적 신고가를 어제 새롭게 쓴 만큼 앞으로 상방은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풍산입니다. 전기차나 건축 등 안 쓰이는 곳이 없는 닥터코퍼 구리 가격이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 중국이 구리 재고 비축에 나서면서 올해 안에 구리 가격은 만 달러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을 원가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풍산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구리와 아연 등 비철금속을 소재로 신동 제품을 가공해서 판매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번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돌파한 건데요. 최근에는 이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반기에 알루미늄으로 이동했던 전방 산업의 수요가 다시 구리로 넘어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풍산의 주가도 다시금 상승 곡선 그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한세실업입니다. 국제 면학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면학 값이 2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의류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한세실업이 꼽힙니다. 회사는 6개국에 걸쳐서 글로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전문 의류 제조 기업인데요. 글로벌 OEM 업체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대형 바이어들로부터 안정적인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면학값이 오르는 데다가 코로나 영향으로 회상 운임 지수까지 급등을 하면서 내년에는 의류 제품 전반에 걸친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2분기에는 3분기에는 베트남에서 락다운 조치로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긴 하지만 4분기부터는 다시금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관의 뜨거운 러브콜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세실업의 주가 추이까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네, 관련 수혜주들 체크를 하고 넘어와 봤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종목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뭐 영국이 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 특히 에너지 가격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도 좀 관련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 에너지 관련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유로존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3% 정도 이상 올랐는데 근데 이에 비해서 에너지 가격은 15.4% 상승했으니까 네.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유럽 쪽도 뭐 국민 쪽도 에너지에 대한 그 수요 측 아니면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사실 유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뭐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0가 넘어갔고요. 그렇죠. 그 뭐 한간에서는 지금 뭐 $100도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유가 보면서 예측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제가 봐도 지금 유가가 상승치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이거 가지고 부동산도 사실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정도로 사실 지금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사실 세계 경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유가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물론 공급 측면도 있지만은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경기 활력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섹터라고 그러면요. 사실 워낙 나눠져 있어요. 뭐 네.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있지만 전통적인 어떤 유가 관련 종목도 있겠지만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에코바이오라든지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효성중공업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좀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관심들이 수급이 이제는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 앞으로 이제 정책적 측면도 있어요. 사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정책적 측면에 영향을 주면서 이런 친환경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적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아예 딱 수혜주와 피해주를 한번 네. 구분을 네네. 해서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아, 저는 그냥 네. 피해주라기보다는 네. 수혜주가 굉장히 더 많을 것 같아요. 특히 SOL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배당도 높고 사실 네. 그래서 워낙 관심이 많은 사실 종목인데요. 특히 이제 유가가 높아지게 되면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특히 SOE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뭐 광고처럼 말 그대로. 근데 SOE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간 영업이익이 지금 보면 한 2조 1천억 원 정도가 됐는데 이게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컨센서스가 8천억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유가가 상당히 갑자기 많이 뛰면서 이게 이익 전만 뭐 정제 마진도 마찬가지고요. 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렇게 기업이 좀 크게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면서 사실 굉장한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이제 현금이 많아지다 보면 영업이익도 늘어지고 뭐 말 그대로 에비타도 늘어나게 되면 네. 현금 수요가 늘어지면 당연히 배당에 대한 어떤 측면도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워낙 고배당주였는데 이게 더더욱 이제는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SOL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더더욱 사랑하는 주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특히 정제마진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가를 다루니까 기름을 다루는 이런 업체 입장에서는 정제마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진율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세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 그래서 SOL 아마 최대의 또 유가가 계속 상승하다 보면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유주 해서 SOL 소개를 해주셨고 사실 비철금속 뭐 알루미늄 이런 네. 관련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저는 아까 깜짝 놀랐던 게 저 네. 풍산 얘기하려고 했는데 풍산에 나와갖고 네. 대표적인 구리와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말 그대로 비철금속 하면 딱 대표적인 게 구리 떠오르실 텐데 구리를 또 상징하는 게 풍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풍산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구리 가격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냐 이게 또 시장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글로벌 추세를 본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구리 가격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 물량을 집게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4분기와 1분기에 재고가 이제 증가되게 됩니다. 이제 곧 4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가 늘린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 측면 때문에 구리 가격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덩달아서 이제 관심을 갖기 때문에 뭐 풍산 같은 경우도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다. 특히 마지막으로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천연가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눈여겨보신다 그러면 더더욱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는 또 이제 탄소 중립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광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